여기 이제 이거는 삽주라는 약초예요. 삽주. 네, 곳곳에 숨어 있는 보물들이 참 많죠. 얘도 패스요. 나는 찾는 게 따로 있어요. 자, 오늘의 목표는 따로 있다며 카메라는 뒷전, 더욱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는 최승우 씨. 자, 갑자기 어딘가를 날카롭게 예의주시합니다. 드디어 원하는 걸 발견한 걸까? 대박입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내가 찾던 버섯이에요, 이게. 상황버섯이에요, 이게. 귀하디 귀한 상황버섯. 동의보감에서 오장을 이롭게 한다며 극찬한 상황버섯. 특히 자연산은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귀여워. 야, 좋다. 잘 붙었죠? 완전히 묵은 건데. 네. 누워있는 나무에서 자라는 거는 이렇게 옆으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편상황이라고 하고, 세워져 있는 나무에서 자라면 이렇게 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갓상황이에요. 모양만 다르지 같은 상황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조심히 떼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내비두면 또 자라요. 귀한 자연산 상황버섯이다 보니 산이 주는 횡재 중에 횡재. 얼만큼 보고 오는 딸만큼 땄으니까 내려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건강을 주셔서. 자,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하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헤어지면 또 서운하겠죠. 채집부 모인 이곳은 바로 촤라락 최승우 씨의 담금주 전시관인데요. 20년간 산과 바다, 들판을 누비며 채집한 담금주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보고 즐거움을 느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하나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현재 담금주만 천여 개, 1m에 달하는 대물도라지 하수호를 가장 아낀다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얼마 정도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물 두 채 값은 되겠죠? 건물 두 채요? 서울에 있는 거. 그것도 서울! 어머나! 서울 집 두 채 값이라니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최승우 씨는 전혀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병 한 병의 추억이고, 자식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행복을 주는 요소죠. 아니, 그냥 종일 여기서 사시네요. 또 여기 와 있어?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사무실인데 뭐. 아니, 얘네가 이렇게 그렇게 좋아요? 좋지. 아, 얘네들이 그렇게 이쁘고 행복을 주는데. 아, 진짜요? 안 이뻐? 얘가 이뻐요, 제가 이뻐요. 네, 이럴 때 진짜 현명하게 답해야 돼요. 자, 잘해야죠, 이런 거.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당연히. 아유,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우,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네. 사랑은 무르익고 있습니다. 채집에 응 담금주 담금기.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그냥 이렇게 담그는 거. 소독. 딱딱한 수분이 없는 거에는 얕은 도수로 담궈줘야 되고요. 압력 때문에 병이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그기 이전에 항상 1cm 정도는 비워야 되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꼼꼼히 만든 날짜를 기재한 이름표를 달아주는 겁니다.